박근혜가요, 삼성동 살때 국립공원 묘지가 아버지 선산 묘지가 천살이어서 좋았는데 절로 이사 갔잖아. 무슨 동이지 거기가? 세곡동. 나 옛날에 세곡동 살았어, 옛날에. 이사하게 방향이 바뀌죠, 아버지 무덤이요. 무덤은 바꿀 수 없고 공장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집은 옮겨버리더라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거꾸로 배웠어. 그러면요, 내가 딴데 오피스텔 가서 3개월 있겠다 그러더라고. 야, 그 대기업 상무 될 사람은 대기업 행동을 하더만. 나를 바꿔버려. 지살 방향으로 만들어. 회사를 지살 방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명의라는 거예요? 명의를 해야지. 그거는 그것에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야. 명의를 못 옮기니까 옮기는 대신에 내가 만들어주고 이거 저거 가져가시고 200만 원 내시면 가지고 간다니까.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동이 걸려서 돈을 왕창 버는 거요. 참. 역학은요, 공부, 비즈니스를 배워야 돼. 어떻게 돈 번다는 걸 배워야 돼. 손님을 어떻게 요리하는 걸 배워야지. 실력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많이 깎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이에?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공부가 되냐고. 공부만 된다고 생각한다. 공부만, 그죠? 일이 갑이잖아. 갑. 문열이. 반장, 짱, 대장, 그죠? 짱이잖아, 짱. 일이 짱이에요. 시작이고. 일이 스타트하는 글자입니다. 지금 국회가 몇대 국회예요? 21대 국회죠? 이번 총선이. 이제 제대로 뽑는 거야. 20. 일이 시작하는 거야. 20은 행편, 19, 20은 아주 악수잖아. 19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행편없는 거야. 동창회도 몇기몇기 보면요. 대강 맞아요. 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리. 이 수리. 너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 몇 키로냐? 월급 얼마 받냐? 그죠? 가슴 둘레 얼마냐? 뭐. 당뇨 수치는 전부 숫자예요. 직장 가면 휴일날 몇 시간 노냐, 그지? 보너스 몇 프로냐, 모든 게 숫자입니다. 이 수리가 수리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리로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수리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선생들이. 수리가 전부 다 차지하는 거야. 수리. 애기 놈 손가락 몇 개인가 봐야 되고 수리. 일주일에 몇회 하냐고 물어보고, 그지? 수리가 중요해. 육수 이치와 이거요? 수리?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행에 들어가는 수리고, 오행에 들어가는 수리고, 수리학이 따로 있어, 수리학이.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요, 부부 해놓고, 부부, 부모 자식 해놨는데, 부부에서 남편이 범띠고, 마누라가 뭐예요? 말띠나 개띠잖아, 그죠? 그럼 이게 같은 띠잖아요, 같은 띠, 그죠? 같은 띠면은 이 띠가 무조건 지살이 되겠죠? 근데 삼합띠잖아. 딥다 싸우는 거야. 언쟁하고 잘 싸우고 잘 산다. 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범띠고 부인이 말띠면 누가 지살이야? 남편이 지살이잖아요. 여자는 장성살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대장이요, 이때는. 남자는 맨날 정보나 주고 하고 여자는 딱 무게 잡고 장성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남자가 오띠고 여자가 인이면 바뀌겠죠? 남자가 인이고 여자가 수리면, 인이면 수리면 화개살이잖아. 화개살 부인인 거고. 자식도 화개살이고. 아버지가 범띠, 아들이 말띠요. 그럼 누가 대장이요? 아들이 대장이야. 아들아, 어떡하면 좋겠노? 어릴 때안 그러겠지만. 이 가운데 자가 대장이래. 장성살, 장성. 스타, 장군, 장성. 가운데 자 대장이에요. 술은 마무리 짓는 거죠,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화계는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식이 지살띠야. 그럼 자식이 전부 이 띠가 돼야 되겠죠? 이 띠가, 그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지살띠면 대문 같은 자식이다. 가문을 빛낼 자식이다. 오, 네 아들 앞으로 니네 집 대문을 활짝 열르며 광고 홍보하려며 자랑하려며, 그죠? 삼합띠들은 동업은 불가하다. 그죠? 그런데 대개 수사는 삼합이 무조건 좋. 삼합띠들은 동업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오니까. 위엄도 같이 오고, 삼재도 같이 오고, 종호도 같이 오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이게 다 같이 다니잖아. 10일 같이 다니고, 삼재도 같이 다니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쁜 데한 가문에 같이 들어오니까. 잠자리는 이제 잠자리는 일치로 보는 거야, 일치. 무슨 얘기냐면, 경호일주가 있고, 임자일주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일치가 누구 자리다? 배우자 궁이고. 내 하체고, 안방이 그렇잖아. 요두 놈이 속궁합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잔데 남편이 오야. 그럼 정반대 까니까? 여자는 하고 싶은데 남자는 어떻다? 하기 싫다.
신혼 때는 계속한다지 계속한다. 신혼 때는 좌우충이 필요가 없어. 이게 정반대잖아 이게. 그러면 남자가 오고 여자가 오면은 딱 코드가 맞겠죠. 오늘 오케이 오케이. 안에 안에 이게 속고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건 나중에 해야지. 지금 지사라고 했는데. 천간은 겉궁합이야. 천간은 명분이고 실속이잖아. 그런데 항상 실속 없는 명분이 없고 명분 없는 실속이 없잖아요. 육체 없는 정신이 없고 정신 없는 육체가 없잖아. 육체는 육체 속에 정신이 있고 정신 속에 육체가 있잖아. 음양이라는 게 따로따로 생긴 게 아니고요. 천지가 혼돈하면 여기서 음양이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몸인 거야. 음과 양이 따로따로 생긴 게 아니고요. 천지 음양이 없어 혼돈해서 한 구멍에서 같이 나와서 같은 거예요, 이게. 음양은 같은 거라서 음이 커지면 양이 작아지고 양이 음이 작아지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103 강의를 듣던 수강생이 서울서 포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강의를 못 듣게 되겠다고 한다. 왜 포항으로 갔냐면 남편의 직장 문제로 간다 이거죠. 그죠? 근데 남편은 유생 닭띠야. 그럼 닭띠면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인데 사가 지살이 되겠죠, 무조건하고. 그죠? 지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승진하는겨. 이 겁재로 가면 좌천되는 거 방향이. 그런데 봅시다. 포항의 방향은 사지살 방향이다. 그러면 내가 이름을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는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 스카우트 되어 가는데 발전이 있다. 부장에서 공장장 사장으로 진급됐다고 나중에 알려왔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지살 방향으로 아들이 취직을 간다. 너 거기 가면 잘 돼야. 또는 묘생이 포항에서 서울로 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죠. 지살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 거야. 지살 방향으로 가는 건 좋대. 지살 방향 가면 정보도 없고 광고 홍보도 없고 내가 빛이 나고 알려지고, 그죠? 이런 거란 말이야. 간판을 지살 방향으로 걸면 홍보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 되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해가 지살이잖아, 해가. 부산서 서울로 올라오면 잘 올라온 거지. 지살로 온 거 아니야. 어? 북쪽으로 온 거 아니야, 북쪽으로. 자꾸, 이 혜인이가 자꾸 회를 먹으려고 그러네. 회를 해묘미 상추쌈에 싸가지고 해묘미 목이 되니까. 오늘 일진이 무슨 일진이야? 무잠은요, 무잠은 오늘 먹는 걸 뭘 먹느냐면 무잠은 그저께가 술이고 어저께가 해고 축이고 인이고 이게 묘력이 가거든요. 이 날짜 이렇게 하잖아. 네네. 이 오늘이라 오늘. 오늘의 진생은 자니까 신자진이니까 회 먹는 날이야. 그다음에 이는 요게 3일 후 거는 먹으면 안 돼. 이 상문이기 때문에. 인후술이니까 불된 거, 그지? 고기 굽고 이런 건 좀 안 좋은 거지. 그럼 오늘 만약 육고기 먹으면 괜찮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괜찮죠. 모든 게 답은 다 있어. 바람 피고 집에 들어가서도 안 쫓겨나잖아. 우리가 그게 한두 번 해봤어. 보통 솜씨가 아니지. 여자분들이 알아서 쏘겠는데? 예? 여자를 쏘겠는데? 그러면 한국 여자들이 우수한 거야. 세계 골프대회 가도 한국은 여성이 우월한 거예요. 한국은 여성이 우월해. 한국의 여성은 한국의 어머니 대단한 분들이야. 육해살, 반한살 방향의 출판사에 가면 저렴하게 출판하게 되고 지살 방향에 가서 하면 매우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고품 같은 게 있으면 지살 방향 가서 딱 팔면 쫙 팔리는 거야. 공장의 재고품. 재고품 옮길 수가 있잖아요. 갖다 대. 그러니까 지살은 이런 거다. 그죠? 지살. 지살만 알아두시면 돼. 지살. 되게 길게 했죠? 지살 때문에 내가 종씨니까 좀 길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요? 지살 하나 봤어, 이제. 하나 보면 두 번째 보기 쉽단 말이야. 이 뽑는 요령만 여러분이 열심히 딱 익히면 돼. 근데 뭐냐면, 삼합으로 가서 방합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이 순서대로. 지살이 무슨 방향인지 궁금해서. 지살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살이 뭔데? 시작이라면. 아니, 여기서 뭐가 나왔는데, 지살이. 아, 거기서? 해가 난 지살이잖아. 네. 토끼띠나 이 세계띠는. 여기 지살이잖아요. 해가 방향이 어디요?
수니까. 모르니까. 어? 아, 그걸 모르신다고? 어. 이 오행에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이 수가요 북쪽이야 북쪽. 아. 북쪽. 이거를 모르시면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선생 시간에 기초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중간에 과외를 받으면 좀 오시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알아듣겠죠? 이건 모르는 집안. 이거 몰라도 할 수 있어. 안 되면 돼지띠만 쓰면 되지. 방향 안 쓰고 돼지띠만.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서 내 가게를 홍보하면 된다 안 된다? 돼지니까 돼지고기잖아. 소고기 먹고 하면 안 되겠지.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